안녕하세요, 열랑입니다. 다들 기다리시는 스타쉽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보세요. 미국 FAA 연방항공청에서 스페이스X에 보낸 이메일 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타쉽 2차 시험 발사 사고 보고서를 검토가 끝났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스페이스X의 대책,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는 라이센스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사고 조사는 끝났어요. 2차 사고 조사는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요. 이렇게. 자, 이게 2월 21일인가? 여기 보면은 위성 운반체라고 하죠. 저 우주선이라, 무인 우주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바르다, 저 캡슐을 지구로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온 귀환선이 있어요. 요 얘기 드릴게요.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 스페이스 회사인데 뭘 하냐면은 우주에서 실험하는 회사예요. 뭐 의학 쪽, 약 같은 거, 신약 개발 같은 거를 우주에서 실험을 하는데, 제들은 뭘 만들었냐면 우주선을 만든 게 아니라 캡슐만 만들었습니다. 저게 실험 캡슐이에요. W1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캡슐을 만들고 뒤에서 우주에서 활동하려면은 추진기하고 위성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포톤이라고 로켓랩에서 일렉트론 로켓으로 쏘게 해서 포톤이라는 운반체를 만들었어요. 범용 운반체. 그걸 구매해서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앞에 캡슐을 하고 실험장치만 만들고 운반체는 일렉트론이 맞는 걸 사서 쓰니까 개발이 빨리 되겠죠. 그리고 발사는 작년 6월에 스페이스X 팰컨9로 이걸 쐈어요. 웃기죠. 로켓은 팰컨9, 운반체는 로켓랩에서 만든 거, 자기들은 캡슐만 만들어. 재귀한 캡슐. 요거를 작년 6월에 쐈는데 올해 2월 21일 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이 귀환하면서 저렇게 이제 귀환하는 거거든요. 운반체는 버리고 저 영상을 찍었어요. 얘들이 27분 정도 대기권 재진입해서 착륙할 때까지 그 영상을 고화질로 찍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5분짜리 단축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보실게요. 바르다가 촬영해서 바르다가 배포한 영상입니다. 자, 이제 우주에서 아까 포톤 운반체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안에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가스 같은 게 새면서 잡힌 것 같아요. 자, 우주에서 돌아오는 생생한 장면을 5분짜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재진입하는 과정을 굉장히 고화질로 찍은 희소한 영상입니다.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죠. 태양. 유튜브에서 바르다 채널 가시면은 27분짜리 풀 영상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보십시오. 저기 포톤 운반체가 저기 멀리 지나가는 게 보였을 거예요. 대기권 들어와서 20분 낙하한다고 보시면 돼요. 5분으로 줄인 겁니다. 자, 이제 대기권 재진입하면서 재진입 플라스마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캡슐도 외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뉴스페이스 하면 내가 다 만들어야 되면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이 회사처럼 아이템, 그러니까 우주에서 신약 개발한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필요한 우주선을 개발할 수도 있죠.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50km 고도쯤 내려와서 플라스마가 발생하는 거죠. 플라스마는 70km 이하 고도에서 보통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파통신이 두절되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죠. 재진님 소리가 들리다가 또 끊기더라고요. 야, 무슨 폭포처럼 불꽃이 막 쏟아지죠? 자, 이제 플라즈마가 거의 없어졌죠. 이제 적에도 한 30km 이하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감속도 충분히 했고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고 하면은 신소재나 이게 많이 각광을 받는데, 저 신약이 무슨 항바이러스제거든요. 우주에서 지구로 이상한 돌연변이체가 올까봐 그런 걱정도 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아무튼 검증받고 인정받아서 이게 지금 미국 유타주에 있는 미 육군 시험 훈련장으로 착륙합니다. 고도 한 3-4km 될 거예요. 구름이 있으니까. 플라스마는 한 30-40km까지 내려오면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서 보통 사라집니다. 자, 이제 낙하산 펼쳐지고요. 중간중간 컷 편집해서 함축한 겁니다. 원래는 27분짜리예요. 이렇게 지구 저궤도에서 순식간에 지상으로 내려오죠. 예,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저기 유타주래요. 저기가 유타주의 미육군 시험 훈련장이에요. 근데 저기에 뭐가 내렸었냐면은 얼마 전에 오시리스 렉스 소행성 샘플 귀환한 착륙선 캡슐 있죠? 그것도 저기 떨어졌어요. 저 캡슐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샘플 결과물이 들어있어서 저걸 회수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홍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사진, 고화질 이걸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서, 우리 저번에 노바시 봤잖아요. 사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아마 민간 기업들은 더 이렇게 영상 쪽에, 영상 사진 쪽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모두가 기대하시는 노바시, 달에서 주무시게 된 노바시 소식입니다. 노바시가 달에 넘어져서 착륙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튜이티브 머신스하고 나사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제가 종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게, 노바시가 달 착륙을 시도하면서 찍었던 사진, 이게 전송된 순서는 좀 뒤죽박죽인데 내려가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재배열한 거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쪽 태양이 보이고 착륙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누워가지고 이렇게 앞에 목표 크레이터가 보이고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운 상태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그 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전파 이렇게 수집소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구성한 사진이에요. 착륙 이렇게 마지막 단계 들어가기 전에 저 목표 분하고 저 옆에 착륙하는 거거든요. 기술을 눕히면서 다리가 좀 더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그리고 요 다음에 착륙 직전에 거의 공중 호버링 비슷하게 하면서 연속적으로 찍은 세 장의 사진입니다. 고해상도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 사진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착륙하면서 다리 랜딩 레그가 땅에 단 사진입니다. 월면에 닿는데 저기 보면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이렇게 부러진 것도 선명하게 찍히고, 아직까지는 엔진이 가동하면서 월면에 그 레골리스 토사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진으로 확정됐죠. 최종적으로 쓰러져서 며칠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고 기체는 지면에 한 30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 사진 한쪽에 태양이 보이고 옆에 부러진 다리가 월면 한쪽에 떨어져 있어.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 이 착륙 과정에 사진 온 거 전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착륙됐냐. 지금 누운 건 이런 식으로 누운 거고요. 자, 이게 착륙 상상도인데 착륙 순간의 재구성. 지금 저기 보면은 지금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수평으로도 이렇게 조금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대각으로 떨어진 거죠.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속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이 잡바당 이렇게 됐다. 재구성한 일러스트입니다. 이거 며칠 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새로 얻은 데이터로 이렇게 됐다. 마지막 사진하고 다 공개된 거 재구성한 사진입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 뒤에 보면은 아까 봤던 커다란 크레이터가 있고 그 옆에 다리가 부러진 착륙선이 월면에 약간 울퉁불퉁한 지형에 기대가지고 30도로 기울었다. 이렇게 착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CG나 상상도 중에서 이게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러진 원인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보면은 착륙 순간에 착지 딱 닿으면서 좀 세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푹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렇게 세게 떨어지니까 다리가 못 견디고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방향도 수직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저게 왜 저렇게 되어있냐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설명을 하는데 노바시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래요. 그게 고장 났어요. 근데 고장 난 이유가 고장이 아니지.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여기다 빨간 태그 붙여놓죠. 비행하기 전에 뽑지 마시오. 비행할 때 뽑고 이렇게 날아가는 안전핀이 있어요. 아마도 레이저 측정기에 안전핀을 안 뽑았을 것이다. 그래서 작동을 안 했을 것이다. 근데 달에 가서 착륙할 때까지는 그걸 작동할 일이 없으니까 다 몰랐던 거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착륙할 때는 나사의 라이다. 어떻게 보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라이다를 대신 사용해서 고도 잡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착륙 지점이 처음 목표했던 데서 1.5km가 벗어났습니다. 뭐 그 정도 벗어난 일은 다반사긴 하지만 착륙 지점의 고도, 높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고지대, 언덕 위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는 아직 속도를 줄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결국 고도 측정을 예상을 잘못한 거죠. 아직 하강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미 월면에 도착한 거야. 이 속도를 채 줄이기도 전에 쿵! 몇십 미터를 잘못 잡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륙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약간 대각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저렇게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잡바당.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 착륙하면서도 내가 착륙한 줄 모르는 거야. 예상 고도보다는 좀 높은데 착륙을 했는데 엔진이 월면에 착지했는데도 2초 동안 연소를 했대요. 넘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냥 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기운 상태에서 연소를 계속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서 확실하게 넘어진 거죠. 저렇게 착지를 했을 때 랜딩 레그가 땅에 닿으면은 엔진을 자동적으로 꺼지게 했었는데 그 센스가 없지 않았냐. 아주 50년 전에 달에 갔던 아폴로 달 착륙선이거든요. 여기 보면 달 착륙선 랜딩 패드라고 그러거든요. 랜딩 레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탐침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저게 뭐냐면은 랜딩했는지 확인하는 센서입니다. 저게 만약 내려가서 센서가 닿으면은 엔진이 작동을 중단해요. 저런 센서가 50년 전에도 이미 미국이 만들었는데 노바시에는 그게 없던 거지. 근데 저 센서가 있었으면은 닿는 순간에 엔진을 꺼가지고 안 넘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센서도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디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노바시에 탑재된 안테나 배치도입니다. 일단은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하이 게인 안테나. 저게 이제 가장 통신 속도를 빨리 내는 메인 안테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아마 넘어졌을 때 배부분, 그러니까 등에 있었으면 위를 향하는데 이렇게 깔고 뭉개가지고 달을 향하고 있어서 통신 불가. 그리고 안테나가 저 보면은 HEMI-1234라고 4개가 있는데 저게 사실 2개예요. 하나는 TX, 트랜스밋 안테나고 하나는 리시브 안테나. 2개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헤미스 1, 2가 안테나 하나의 역할을 하고 헤미스 3, 4가 안테나 또 하나의 역할을 해서 쌍방향 안테나 2개가 더 이렇게 위쪽을 대각선 측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또 자빠졌잖아요. 자빠지면서 저 안테나들의 방향이 지구 쪽을 마침 향하지 않은 거예요. 저 전파가 또 월면에 반사되고 해서 이렇게 굴절되고 해가지고 어쩌지 이렇게 닿긴 닿는데 출력이 약한 거죠. 그 바람에 전속 속도가 엄청 안 나와서 아까 봤듯이 사진 9장, 10장 그 정도밖에 전송을 못한 겁니다.
뭐 관측 데이터는 숫자기 때문에 아주 데이터량이 적으니까 그건 전송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안테나들이 쓰러지면서 지구를 하필 향하지 않았다. 저렇게 됐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다음 노바시 IM2를 할 때는 뭘 강화한다고 했냐면은 민간 회사잖아요. 카메라를 더 많이 달겠다. 사진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걸 이번에 절실히 안 거야. 주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카메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은 여러모로 봤을 때 연착륙은 성공했지만 임무에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학은 이런 거예요. 일단 쏘고서 실패하면 또 쏘면 되지. 다 고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더 쏘다 보면 완벽해질 거 아닙니까? 애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노바시가 착륙한 걸 제가 얘기 드렸죠. 달 정찰위성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이 두 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사진의 정중앙에 아주 조그마한 점 하나가 한 장에는 없고 한 장에 생기고 보이세요? 검은색? 하나는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이고 하나는 착륙한 다음에 촬영한 사진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점이 있어요. 검정색이 뭐냐면은 그림자. 착륙선이 누웠죠? 길쭉하게 누우니까 거기 대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 보이시죠? 저 정도 해상도로 찍었어요. 그리고 착륙 지점. 착륙 예정 지점이 등고선의 가운데 지점, 좀 평탄한 지점이거든요. 저쯤 착륙할 줄 알았는데 저 위험한 크레이터 쪽으로 더 붙어가지고 1.5km 떨어진 지점, 저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등고선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많이 되어 있죠. 12.7도 경사각이래요. 12도에서 13도 정도 되는 경사각에 이렇게 누운 거예요. 경사진데 떨어지면은 멀쩡하게 떨어져도 쓰러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됐어요. 저기 크레이터 옆에 경사지 이렇게 누우면서 그리고 또 고도 측정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마지막에 엔진까지 2초 동안 더 가동하면서 떨어져가지고 구르면서 다리 부러지고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노바시 착륙과 맞물려가지고 일본의 슬림 달 착륙선이 원래는 달 전역을 못 견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전자기기 같은 건 다 파손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낯이 돼가지고 다시 통신을 해보니까 살아있더래요. 배터리도 살아있고 통신기도 살아있고 아무튼 살아있어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이 너무 좋아해. 노바시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동병상련 안타깝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또 일본 특유의 요 모해와 슬림은 뒤집어져서 저 양말 하나가 벗겨졌는데 노바시는 아주 우아하게 누워서 이렇게 있습니다. 마침 일본이 또 슬림 달 착륙선이 부활하면서 찍은 사진, 그걸로 찍은 사진도 전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이 온 거야. 노바시하고 너무 이렇게 묘하게 중첩이 되면서 그렇죠? 노바시는 배터리가 지금 더 이상 충전을 못하니까 일단 배터리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슬림처럼 동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림이 성공한 거에 자극받았는지 얘들이 2주일 뒤에 달에 해가 다시 뜰 때 혹시나 부활할지 모른다고 얘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성공했으니까 자기들도 부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 어제서 많이 보던 옛날에 무슨 사랑과 전쟁인가 거기에서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얘도 또 살아나면은 부활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랑이었습니다. 안녕.